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열병합발전소 개통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아주 아주 먼 옛날과는 달리 근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급격한 산업화 그리고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도시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고요. 도시화율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시화율. 그러니까 도시 지역 인구 비율은 1960년대 산업 발달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70년 50%, 1980년 69%, 1990년 82%, 2000년 88%, 2019년에는 9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시로 모이는 거죠. 도시가 살기도 좀 편하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농민공들처럼 농민들을 도시로 몰아넣은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자, 도시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도로, 철도, 공동주택, 뭐 이런 것처럼, 뭐 이런 인프라도 있지만, 상하수도, 그리고 전기,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상하수도는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전기는 사람의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전기, 전기 중에서 제가 경험했던 열병합발전소 사업장에 대한 개통도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시 제가 선임자도 없이 아주 단기간에 업무 파악을 하느라고 좀 힘은 들었지만, 당시 근무하는 동안 발전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또 발전소 내에서 필요한 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부식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을 파악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보이는 게다 전기로 움직이고 작동하죠? 자, 먼저 일반적인 전력 공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전기 공급 계통을 보면 상수도하고 아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발전소입니다. 발전소. 일단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야겠죠. 정수장에서 정수처리해서 물 만드는 것처럼요. 자, 여기 보시면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그렇게 전압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로 치자면 수압이 높지가 않은 거죠. 동수경사선이 낮은 거죠. 그래서 멀리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전소에서 승합을 합니다. 자, 1호사가 3, 4, 5, 7, 6, 5. 뭐 이렇게 높여서 송전선을 통해서 전기를 이송합니다. 물로 따지면 보성소 관로죠. 아까 전기 관련한 직원하고 좀 물어보고 했는데,
보통 154, 345kV 정도고, 요렇게 765kV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 섬으로 전기를 보낼 때 쓰는 그 해저 케이블 이런 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 154, 345, 765kV를 전기를 바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가정집에서 씻으려고, 아침에 씻으려고 샤워기를 틀었어요. 근데 소압이 100kV 폴스 퍼 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100기압 정도로 물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몸이 구멍나고 만신창이가 되겠죠. 그래서 전압을 낮추는 변압 과정을 통해서 수용가로 공급을 합니다. 1차 변전 765, 345를 254까지 낮춘다. 2차 변전 229뭐 이렇게까지 더 낮춘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사업장에서는 229 그죠? 22.9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현장에서는 229 이렇게 부릅니다. 229. 그래서 229 정도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업장 내에서는 특고압 수전 설비를 통해서 필요한 부하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고압 수전 설비로는 뭐 단로기, 변류기, 차단기, 개전기, 뭐 변압기,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나누는 게 600볼트, 그죠? 600볼트보다 낮으면 저압. 그리고 600볼트보다 크고 7000볼트, 그러니까 7K죠. 보다 낮으면 고압. 그리고 7K, 그러니까 7000볼트보다 높으면 특고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는 이렇게 주상 변압기, 전봇대에 달려있는 거, 거기에서 220볼트를 받아서 콘센트에 사용을 합니다. 그죠? 이건 이제 전기인데, 업무하면서 전기도 좀 알고 싶어서 전기기사 책을 하나 샀어요. 보다가, 일장이 보면 이제 전자기학이죠? 전기자기학. 제가 전기자기학 이렇게 봤는데, 몇 페이지 보다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그냥. 전기도 알면 좋은데, 아직은 물이 주종목이니까, 주종목에 충실을 하려 합니다. 자, 공급 과정은 뭐이 정도면 될것 같고요.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승합을 해서 다시 낮추는 과정을 거쳤다가 또 낮추고 가정까지 보내준다. 뭐이 정도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근무했던 열병합발전소 개통도입니다. 왜안 넘어가? 넘어갔습니다. 한전이 운영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대규모는 아니었고요. 정부 자본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공 자본이죠. 하고 민간 자본이 같이 건설해서 운영하는 뭐 크지 않은 규모였어요. 적당한 규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G 발전소였고요. 그래서 LNG로 가스터빈을 한번 돌리고, 그럼 LNG로 가스터빈을 한번 돌리고, 남은 페열로 스팀터빈을 한번 더 돌려서 전기를 만들고, 전기를 만들고, 그래도 남은 열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난방까지 하는 발전소였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가스터빈 2대, 스팀터빈 1대, 그리고 이렇게 보도보일러 2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처리 설비로는 시수, 그러니까 시수, 여기 시수라고 되어 있죠. 시수, 그러니까 상수를 받아서 순수를 제조하는 순수 시설이 이렇게 있었어요. 유용교환 탑이었고요. EB3T 더하기 MBP였습니다. 유용교환 탑도 한번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너무 많습니다. 이야기할 게. 그러니까 안 해보면 몰라요. 안 해보면 모릅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시작한 게 6개월 정도 되는데, 처음에는 갈수록 소재거리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소재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끝도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순수 설비 외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역 난방 수를 처리하는 연수화 설비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온수 배관에 스케일 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스케일 끼면은 관론의 저항도 높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열 전달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연수화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온의 전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 처리 설비도 있습니다. 자, 이 지금 보시는 게 간략한 개통도고요. PNID를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뭐 이 정도면은 이해는 어느 정도 갈 겁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가스공사에서 LNG를 받아서 연소시켜서 가스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한번 합니다. 자, 일반적인 공기 공급으로는, 그 정도 공급량으로는 자연연소가 불가하니까 충분한 산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팬이죠, 송풍기를 사용해서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송풍기 입구에는 공기여과 필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되는 공기 내 이물질을 제거해서 가스터빈을 보호합니다. 가스터빈은 뭐 여러 단계의 수많은 블레이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소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그죠? 폐열 보일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열 회수 보일러에서 열을 회수해서 스팀을 만들어서 스팀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또 합니다. 이 폐열 보일러를 HRSG라고도 합니다. Heat Recovery Steam Generator의 약자고요. 여기 고압 드럼이라고 되어 있죠. HP 드럼에서도 스팀 터빈으로 들어가고, 여기 저압 드럼, LP 드럼에서도 스팀 터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스팀 터빈에는 반드시 스팀만 들어가야 됩니다. 스팀만. 스팀이 좀 잘못 만들어져서 아주 작은 액젓이 아닙니다. 액젓이 아니에요. 액적입니다. 액적. 물방울이죠. 이게 아주 작은 물방울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물방울이 스팀 터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요 스팀 터빈에 달려있는 블레이드를 만신창이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고압이라. 그죠? 그리고 스팀터빈에서 나온 증기 중에 일부는 이렇게 열교환기에서 열교환이 되고 물로 돼서 이렇게 요 경로를 통해서 HRSG로 다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일부는 여기 탈기기라고 있습니다. 폐열보일러 탈기기를 통해서 펌프를 통해서 HRSG로 다시 리턴됩니다. 요 탈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 당시 그 사무실 근무할 때 같이 근무했던 과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개통을 좀 설명해 줬는데, 이 탈기기 모양이 보면 위는 작고 아래는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위는 작고 아래는 이렇게 넓어서 급하게 확장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급하게 확 넓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살수를 합니다. 살수를 해요. 그러면 스팀이 물로 바뀌면서 그죠? 스팀이 물로 바뀌면서 부피가 이제 확 줄어들죠. 그리고 부피가 확 줄어드니까 압력이 확 낮아지잖아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요 스팀 터빈하고 압력차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스팀 터빈도 그 압력차에 비례해서 더 빨리 돌게 되는 거고요. 그런 그 깊은 뜻이 있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게. 자, 그 다음. 아까 스팀 터빈에서 나온 증기는, 그죠? 스팀 터빈에서 나온 증기는 열교환기에서 열교환된 후에, 그죠? 된 후에 여기 DH 펌프 있습니다. DH 펌프를 거쳐서 이렇게 추결조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추결조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수배관을 통해서 열 수요가로, 열을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추결조 용량이 있습니다. 추결조 두 개인데, 추결주 용량이 하나가 18,000톤입니다. 18,000톤. 그죠? 18,000톤이에요. 그러니까 18,000톤짜리가 두 개니까 36,000톤이네요. 용량 부피가 36,000톤이면은 1인당 상수도 공급할 때 1인 LPCD 있죠? LPCD. 과거에는 한몇년 전에는 337이었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337리터 정도 이제 사용하는 거였는데 최근에 좀 줄어서 290, 뭐280, 뭐이 정도로 이제 줄었죠. 그래서 이걸로 따지면 웬만한 중소도시가 하루 쓰는 물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발전소가 이 정도 규모인데 더큰 발전소는 어느 정도 규모겠습니까? 엄청나죠. 엄청난 규모죠. 그리고 그때 같은 사무실 그때 이제 과장님이 그랬는데 이 추결조에 온수를 채울 때에도 최대한 교란이 일어나지 않게 잔잔한 흐름이 되게 충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 이런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지역난방라는 개통에 여기 보면 오각형 모양이 세개 있죠? 오각형 모양 하나 둘 셋. 이게 뭐냐면 열 공급돼서 열 수용가로 갔다가 다시 리턴되는데 리턴되는 중온수 여과를 위한 머드 세퍼레이터입니다. 머드 세퍼레이터. 이게 펌프가 엄청 그 컸어요. 집체만 했어요. 근데
몇시로 돼 있는데 정확히 몇 몇시였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이건 기억이 안 나네요. 몇시 개념은 다 아시죠? 1인치, 그러니까 2.54cm죠. 그 사이에 막눈이 몇 개가 있냐. 이거를 몇시라고 합니다. 만약 4몇시라고 한다면 1인치가 4등분 돼서 막눈이 4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제곱인치, 그러니까 1인치 by 1인치에 4 곱하기 4. 그래서 막눈이 16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매시 개념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보조 보일러 설비가 보입니다. 보조 보일러. 요거는 그 열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고요. 진짜 이거는 진짜 비상 개념입니다. 비상 개념. 보조 개념으로 있는 설비고요. 요 HRSG가 돌아가지 않거나 아니면 지역 난방을 하는데 열이 모자랄 경우 추가로 돌리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저 있을 때도 거의 안 돌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여기 보이는 데서 맨 마지막으로 수처리 설비인데요. 시수를 받죠. 그러니까 상수를 원두 저장 탱크에 쟁여놓습니다. 700톤짜리 두 개였고요. 그래서 펌프를 통해서 순수 제조 설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온 교환 설비고요. EB 상태 더하기 MVP입니다. 여기서 순수를 만들어서 순수 저장 탱크 400톤짜리 두 개네요. 이거 저장했다가 발전소로 공급됩니다. 이건 이제 탈기기로 들어가죠. 탈기기로, 아까 탈기기 그 살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찬물을 살수해야지 물이, 그 스팀이, 그죠? 물로 갑자기 응축되겠죠. 온도가 떨어지면서. 그런 계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순수 설비에서 만들어지는, 순도가 이제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 전도도가 일반 수돗물, 그러니까 아주 그 원두가 양호한데,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도가 한 120, 130 마이크로지멘 퍼 센티미터 정도 돼요. 120, 130.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순수는 0.2 마이크로지멘 퍼 센티미터밖에 안 돼요. 0.2입니다. 0.2보다 더 낮습니다. 120, 130짜리를 받아서 0.2로 만드는 거예요. 물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를 받아서 공기 중에 노출시켜 놓고 전기 전도 도계를 꽂아 놓으면 전기 전도도가 살살 올라갑니다. 공기에서 부수물이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만들어지는 순수에는 부수물이 없고 물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보면은 살살 올라갑니다. 전기 전도도가. 순수 처리 시설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게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때 정리해서 업로드 해야 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처리 실무 경험 관련해서 소재거리는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네요.